마지막으로는 QRT 정성수 CTO님께서 QRT의 첨단 방사선 검사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 소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IEEE 평생 멤버이신 정성수 위원님께서는 1984년 미국 플로리다 공과대학에서 전기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스코 시스템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셨으며 시스코에서 10년 넘게 ASIC Design for Testability 팀을 관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방사선이 유발하는 소프트 에러를 완화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SEU 테스트 및 완화 프로세스를 시스코 시스템에서 개발하고 운용하셨습니다. 또한 그 후 한양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로 합류하여 정부의 두뇌 스카우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년 동안 강의 및 연구를 수행하셨습니다. 위원님은 현재 QRT에서 CTO로 재직하시면서 단일 이벤트 효과, 평가 및 분석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이끄고 계십니다. 위원님은 17개의 미국 및 한국 특허를 보유하고 계시며 ASIC 평가 기술, 디자인 for 테스트 기술, 소프트 에러 평가 및 SEU 완화, Fault Injection 기술에서 60개 이상의 기술 논문 발표 및 학회 활동을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레퍼런스 보드, 분석 알고리즘, 그리고 JEDEC 표준 준수에 관하여 공유하실 예정입니다. 정성수 위원님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The QRT 정성수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또 그동안 또 많은 시간 또 보내왔는데 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QRT 그 Advanced Radiation Test하고 Data Analysis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첨단 방사선 평가 및 평가 자료 분석 시스템에 대한 소개인데 잘 진행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한 내용은 이제 시작하면서 최근에 생겼던 그 신문지상이나 세계적으로 많이 변화가 됐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걸 몇 가지 짚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사선 평가에 대한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고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다섯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평가 시스템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평가를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그 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잘 보완이 돼서 좋은 평가 시스템이 탄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목적에 대한 걸 사실은 잘 얘기를 하질 않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왜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면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이 얼마나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저희들이 대처해야 될 그 문제점에 대한 걸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으로 이제 리소스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소프트웨어 평가 수요 증가가 생기는 것들이나 이제 이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결함이라고 하면 이제 보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내재적 결함. 그래서 이제 그 고장이 이제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선천적, 유전적 이제 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trinsic faul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신뢰성 평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였는데 이제 외부적 결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외부적 결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고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이제 후천적이고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늘 디스커션하고 얘기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 탁서노미,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내부적 결함과 외부적 결함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 둘 다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능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제 기능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매주를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 결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후천적이나 환경적인 내용들이 고장 메커니즘에 많은 이제 공헌을 하고 있고, 이제 알아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한 내용으로 방사선 이제 평가 시설에 대한 이제 부족한 내용들을 예측한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시설들을 증축을 해서 그 디맨드 요구를 이제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Department of Defense, 그러니까 DOD,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특히 잘 아시다시피 아티머스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깔별로 쭉 분류를 해놨는데, 미국 내에서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평가 시설이나 방사선 평가를 해야 되는 그 선의 그 시설들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미국 디맨드만 보고 있었지 전 세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이제 이게 현실화 되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한국이나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이 시설을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되는지는 참 그 예측하기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사선 효과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공부하고 익혀야 할 필요 직무들에 대한 기술을 나열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이 전체적인 것을 방사선 효과 엔지니어 직무라고 해서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배워서 해야 되기가 상당히 힘들고, 주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고 직장에서 이것저것을 다 하면서 모든 것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이 다 한다기보다는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하는 가운데서 이 전체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이제 익히고, 그 필요한 내용들의 그 극복을 해야 되는 요소나 연구를 해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뭐 나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도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한 기업이나 한 단체에서 모든 것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펨토세컨 레이저까지 이제 상당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뮬레이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제 말씀해 주신 그 강사분들의 내용에 따르면은, 외계에서 오면 그 인바이러먼트 환경, 우주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위성이 있는 궤도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파티클이 어쩐지, 아니면은 이제 파티클 자체가 이제 디바이스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면 그 시뮬레이션을 어떤 툴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이제 복합된 요소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할 수 있어서 방사선 효과 엔지니어로서의 직무를 100% 다 수행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는 못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나가야 할 길이 아직 많고 습득해야 될 기술들이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서부터는 다섯 가지 실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실수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소프트웨어 이제 하드 이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하드라는 말로 끝나야 되는 이유가 쉽지 않은 하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모든 빔은 동일하게 만들어졌다. 빔은 뭐 다 똑같지 않느냐.
중성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뭐 중이온도 있고 다 그런데 그거 뭐 틀림없이 빔 하나에다가 평가를 하면 다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 빔은 스펙트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에는 이제 서멀 뉴트론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열 중성자가 미치는 영향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의 이제 그 정한 이제 1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에너지가 이제 실제 평가에 사용이 되는 건데, 그 속에 들어있는 뉴트론의 숫자가 몇 개인지를 이제 사실 신경을 쓰고 알아야 되는 거죠. 왼쪽에 보면은 이제 각 빔 사이트, 그러니까 이제 빔을 제공하고 있는 빔 시설에서 주고 있는 빔의 그 스펙트럼과 에너지 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빔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에너지 대역을 이제 디퍼렌셜 스펙트럼이 아닌 에너지 대역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이제 표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열 중성자도 있고 스팔레이션 뉴트론도 있죠. 파쇄 중성자도 있고 그다음에 고에너지 중성자도 이제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중성자만 이렇게 보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빔 사이트의 빔이 스펙트럼이 틀리고 에너지 대역이 틀리기 때문에 평가를 했을 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그 높이들이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게 나와 있는데 다 똑같이 나오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려운 이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을 보면은 그러면은 중성자하고 양성자를 비교할 때 어떻게 되느냐? 중성자는 되게 넓은 스펙트럼으로 에너지 대역의 그 중성자를 제공을 하지만 프로톤은 단일 에너지의 그 입자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은 에너지 대역과 단일 에너지를 그러면 원투원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보증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고민스러운 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같지 않고 너무나 많이 성격상 차이도 나고 에너지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트론은 이제 차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프로톤은 입자가 전하를 가지고 있죠. 플러스 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차지와 차지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질량과 속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반도체 내에서 일어나는 효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이오니제이션이 있고 두 번째가 엘라스틱, 인엘라스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톤인 경우에 50메가 일렉트론 이상이 되면은 엘라스틱과 인엘라스틱이 많고 뉴트론은 10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상이 되면은 그 두 개가 또 이제 같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시작하는 에너지가 이제 뉴트론하고 프로톤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같게 만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엘라스틱, 인엘라스틱이나 이제 캡처 리액션 같은 게 일어나는 예를 들면 로우 에너지 뉴트론에서의 그 효과는 상당히 또 틀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일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엘라스틱과 인엘라스틱이 뉴트론이나 프로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래프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특히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두 개가 같이 이제 중첩이 되어서 같이 이제 보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제 50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상이 되면은 대개 이제 중성자와 양성자가 동일한 리액션, 반응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에서는 이 이상의 에너지는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실수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빔 프로파일입니다. 빔 내부에서의 균일도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 이제 빔 사이트, 대부분의 빔 사이트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그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어느 빔 사이트를 가더라도 그 빔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칩 IR이라는 영국에 있는 빔에서 이제 본 건데 이제 바깥으로 나갈수록 이제 그 플럭스가 낮아지고 중간에는
상당히 이제 균일도가 이제 균일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것도 다 균일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설치 이제 그 빔 유효 범위 내에서 X와 Y 축에서 쭉쭉 이렇게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소자의 위치에 따라서 플럭스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비교해서 에러의 숫자가 많이 나기도 하고 적게 나기도 하는데 그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칩은 낮은 쪽에 어떤 칩은 높은 쪽에 있으면 낮은 칩과 높은 쪽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가장 그 최악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죠. 상당한 많은 그 소프트 에러에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빔 프로파일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수는 평가 알고리즘은 아무거나 쓰면 된다. 특히 이제 메모리 평가를 할 때는 그냥 메모리에 잘 쓰는 마치 알고리즘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감 시간, 이걸 이제 데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감 시간하고 빔 조사 시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돼야지 평가가 정확하게 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불감 시간은 주어진 그 메모리 셀의 마지막 읽은 시간에서 다음에 쓰기 동작을 하는 사이의 시간이 불감 시간입니다. 왜 불감 시간이냐 하면은 한번 읽고 쓰는 사이에 에러가 나면은 쓰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에러는 쓰는 동작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지를 못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불감 시간이라고 되죠. 셀에 있는 모든 오류는 쓰기 동작으로 다 지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해를 하고 불감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없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도 있고 이제 활용을 해서 그걸 이제 빼는 게 중요하죠. 자, 빔 시간은 모든 셀이나 모든 그 소자가 평가를 하는 동안에는 똑같은 양의 빔 노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많이 받고 한쪽은 적게 받아도 안 되는 거고 심하게 되면 알고리즘 때문에 한쪽은 짧게 노출을 하고 읽게 되고 또 다른 쪽은 노출한 시간이 긴 시간 뒤에 읽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테스트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MET라는 이제 마치 알고리즘을 비교를 해서 한번 쭉 보면은 첫 번째를 보면은 이제 균일하게 사실 베리언스가 많이 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빔 타임을 쭉 보시면 리드를 반복을 하더라도 맨 첫 번째 읽는 것하고 마지막에 읽는 것하고의 사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쓰고 난 다음에 쓰는 동작과 읽는 동작이 각각 동일한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고 읽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면 읽는 것만 반복을 하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읽는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읽는 것에 비해서 노출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상당히 이제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읽는 순서가 만약에 차이가 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내용은 쓰자마자 바로 읽으면은 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메모리 알고리즘 잘 쓰는 걸 해서 했는데 그러면은 쓰자마자 읽었으면은 빔을 조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에러가 날 확률이 없는 거죠. 이런 방법을 해서 계속 평가를 하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셀은 빔 시간이 거진 없는 데서 평가를 계속하게 돼서 여기에는 에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반면에 맨 첫 번째 어드레스에 있는 것은 빔 시간이 상대적으로 이제 길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어드레스 방향이 낮은 쪽에서 위쪽으로 높은 쪽으로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어떤 경우에는 길게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짧게도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밸런스가 안 되는 형태로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은 한쪽은 적게 되고 한쪽은 많이 되기 때문에 노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왜곡이 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완전히 이제 uneven한 이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치 알고리즘 이렇게 썼는데
이 평가가 잘 되지 않았겠느냐, 뭐가 잘못됐느냐고 생각하지만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데드 타임하고 빔 타임이 다 이제 일정한 간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분한, 그러니까 이제 균일한 그 평가가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류율을 계산을 했을 때 원하지 않는 많이 나오게 된다거나 아주 적게 나오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실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첫째 불감 시간, 둘째 빔수사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고장 숫자가 이벤트 숫자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읽었을 때 그 속에 있는 그 바뀐 비트의 숫자, 즉 fail bit 숫자만 알면 되지 그게 이벤트가 몇 개가 일어났는지를 왜 알아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는 사실은 single event effect라는 말을 쓰는데 그 얘기는 하나의 입자가 영향을 주는 건데 하나의 입자가 영향을 줬을 때 에러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에러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 에러 레이트를 계산할 때는 이벤트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벤트 때문에 에러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표준에서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멀티빗 에러를 계산할 때는 몇 개의 이벤트가 어떤 멀티빗을 이뤄냈는지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이 잘못되면 전체 에러만 가지고 계산하면은 이벤트를 가지고 계산한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에러 레이트가 아주 나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싱글 이벤트가 이제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소프트 에러도 있고 하드 에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싱글 이벤트가 싱글 에러를 일으키는 경우지만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싱글 이벤트가 멀티플 에러를 일으키죠. 그러면은 하나 이상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저게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50%가 싱글 빗이고 50%가 멀티 빗이면은 두 개를 이벤트가 아니고 빗으로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러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렛츠압이 생겼을 때는 몇천 개씩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실수는 다수 빗 에러하고 이벤트 카운트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숫자가 이제 중요하다는 내용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아는데 이제 논문도 지금 밑에 레퍼런스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 그림에서 보면 그 멀티빗이 생기는 것이 1에서부터 이제 11빗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11빗까지의 사이에서 이제 싱글 빗하고 이제 그 다섯 빛이 고장이 날 수 있는 그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빛 1은 보면은 이제 그 싱글 빛이 많은 쪽이고 빛 11은 이제 싱글 빛이 적고 이제 멀티 빛이 많은 거죠.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설명이 잘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만약에 이제 웰 태핑이 빛 1에 가까이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싱글 빛이 많고 멀티 빛이 적을 수 있지만은 웰 태핑에서 멀어지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멀티 빛의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티 빛은 ECC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에러 코렉션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빛 에러 레이트하고 이벤트 에러 레이트에 따라서 디바이스가 이게 에러 코렉션이 가능한 에러가 얼마나 있고 가능하지 않은 에러가 얼마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실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자 크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큰 소자나 작은 소자, 패키징 사이즈는 같을 수 있지만은 따위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알라모스에서 아이스2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빔이 2.2 곱하기 10의 6성 뉴트론 평방센티미터당 초당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뉴트론의 숫자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면적으로 관통하는 입자의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같은 노드에 있는 삼성하고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노드당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면적에 맞는 아이스2의 선량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삼성이 이제 다이 사이즈가 제일 적고 이제 마이크론이 제일 이제 큰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주어진 다이 안으로 통과하는 입자의 숫자를 제가 이제 빔 선량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은 이제 적게 통과를 하죠. 왜냐하면은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빔이 통과하는 숫자가 적은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이제 빔이 많은 양의 빔이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료가 실제 이제 오른쪽은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똑같은 핏 레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면은 어떤 디바이스가 더 나쁘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예를 들면 삼성의 경우에는 면적이 적은데 에러가 많이 나왔죠. 면적이 적다는 얘기는 적은 면적이니까 빔이 적게 들어갔는데 같은 양의 에러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삼성의 에러 레이트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건데 마이크론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지 않고 디바이스에 따라서 결정하면은 세 개의 디바이스는 비교를 했을 때 다 똑같은 에러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빔 선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면은 잘못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디바이스별로 평가를 해서 어떤 게 낫고 어떤 게 낫지 않은지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빔 선량이 관통하는 그 따위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평가에서는 예를 보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똑같은 에러 레이트가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자료들이 어베일업을 하면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긴 하겠지만은 삼성은 따위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플루언서가 적게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에러 레이트도 상당히 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은 모듈 크기하고 소프트 에러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SSD는 보면 기능이 상당히 복잡하고 소자들이 많습니다. 자, 이 전체를 이제 그 로스 알라모스에서 평가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 전체를 똑같은 선량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제 디바이스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디바이스 양을 스퀘어 센티미터로 하게 되면은 SSD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전체 선량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사용한 선량은 적게 되는 거죠. 그러면 SSD 평가를 한 결과를 스퀘어 센티미터로 해서 계산을 했다 그러면은 선량이 적게 들어갔겠죠. 선량이 적게 들어가면 나중에 LLS를 계산하면은 에러가 많이 나쁘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 다이 사이즈에 맞는 선량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소프트 에러가 언제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에러 레인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에러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왜 고민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보면은 이 포화선 분포는 핵 파쇄 반응이나 단일 이벤트 효과나 소프트 에러가 도착하는 시간이 포화선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논문의 여러 가지 논문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하고 있는데 포화선 분포를 따르지 않는 소프트 에러, 그러니까 단일 이벤트 효과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벤트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입자 간의 도착 시간, 예를 들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도착 시간이나 입자 때문에 에러가 생기는 거죠. 오류가 생기는 오류와 오류 사이의 시간은 지수 분포로 따릅니다. 지수 분포 분석을 해봤을 때 지수 분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이제 에러가 상당히 이제 이상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프트 에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수 분포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소프트 에러 레이트의 빛맵을 보았을 때 메모리 속에서는 입자 분포도나 에러의 빛맵은 반드시 균일 분포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평가에서 이런 분포 세 가지를 따르지 않는 분포면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실수를 한 겁니다. 분석을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보이지 않는 에라 맵을 가지고 있거나 어라이벌 타임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에라와 에라 사이의 디스트리뷰션이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다른 논문에서 나오는데 에라 도착 시간은 포화순이고 선량 대비 에라 도착 시간은 소자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A 소자와 B 소자, A 회사와 B 회사는 각각 분포는 포화순인데 특성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를 비교하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잘 나와 있죠. 에라가 언제 일어나는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타임 디펜던트한 어나리스를 이제 소프트 에라 평가를 할 때 다이나믹하고 스테이틱을 이제 비교를 해서 쭉 해놨습니다. 이제 오른쪽은 렛츠 이제 다이나믹도 있고 그런데 이 평가를 해보면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이 계단이 나오는 모양도 보이고 이제 계단도 여러 개가 있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슬롭 자체 또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러가 날 수 있는 확률인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올라가지 않고 계단이 난 것은 소프트웨어가 그동안에 평가를 안 했거나 전원이 꺼졌거나 아니면은 빔을 이제 활용을 안 했거나 했던 내용들을 이제 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디스커션 한 내용 중에 이제 데드 타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데드 타임을 뽑는다거나 해서 예, 동일한 슬로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분석을 하고 중간에 이제 스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빼서 분석을 하면은 틀림없이 이제 포화순과 같은 내용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좀 더 이제 여러 가지를 본다고 그러면 에라 간, 에라와 에라 사이의 시간은 이제 그 엑스포넨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시간이 이제 왼쪽을 보면은 비어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비어 있는 공간은 여기서 이제 여섯 번에서 한 일곱 번 정도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익셉션 핸들링 하는 사이에 이제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그때가 이제 데드 타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익셉션에서 빠지지 않은 부분들이 포화선 디스트리뷰션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른쪽에는 이제 가속 평가를 한 것 중에 포화선 디스트리뷰션이 두 가지가 보이죠. 두 가지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렛츠업 때문에 생긴 건데 두 가지를 따로 분류를 해서 이제 합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이의 갭이 0.15세컨드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예를 보시면은 이제 그 더 많은 이제 예제들이 있는데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이제 동적 평가에서 오류 이벤트 분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이벤트를 통해서 디바이스의 특성뿐만 아니고 에러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 에러 평가 시스템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용 소프트 에러 평가 시스템이고 이용성, 이동성이나 편리성이나 그리고 정확성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QRT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적은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제 시스템 내부에 이제 평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운영 소프트웨어하고 분석 알고리즘이 이제 같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모아진 자료를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이제 분석 기술도 같이 개발이 되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SEU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프리딕티브 어나리시스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하고 이제 회귀 분석과 같은 리그레이션 모델까지 사용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까지 다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심플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특성을 이제 잠깐씩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용 평가라고 하는 것은 뉴트론이나 프로톤이나 알파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소조가 이제 일반적으로 JEDEC 메모리 소자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인베디드 메모리나
그 다음에 IGBT나 SIC 같은 파워 디바이스, 그 다음에 프레시 베이스드 메모리 소자인 NAND나 NOR 프레시 그리고 SSD를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동안에 이제 전류나 전압이나 그 다음에 온도를 매점은 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빔의 플럭스를 이제 동시에 매저를 할 수 있어서 빔이 가지고 있는 효과나 이런 것들을 리얼타임으로 이제 평가함으로 이제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입니다. 이제 오른쪽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퀄리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제 소위 이제 도시메트리 보드라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버전 1의 이제 보드고 이제 왼쪽에 보는 게 이제 시스템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이제 두 가지 이제 보드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FPGA를 이용한 패런 제너레이터가 있고, 제너레이션 된 이제 패런들이 실제 이제 UUT로 가기 전에 이제 전압이나 트랜스미션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모듈이 또 따로 개발이 되어서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그 특성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 있고, 평가 분석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나 그 다음에 확인 기능들도 같이 들어있고, 빔 설비나 이제 개별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도시메트리 보드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디바이스가 4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빔 특성 평가도 하고, 저희들 장비의 그 정확도, 균일도, 그 다음에 그 measurement accuracy, 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데 이제 버전 1하고 버전 2를 동시에 이제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이제 평가를 해서 지금 상당히 정확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프로톤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서로 이제 correlation 할 수 있는 보정치까지 이렇게 구해서 두 개를 이제 함께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JESD 89B, 이제 새로 나온 그 JEDEC 표준이죠. 여기에서 이제 올라와 하는 내용 중에 이제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국내에서 빔을 사용을 해서 뉴트론 데이터를 이제 도출할 수 있는 기능까지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펜카 알고리즘 자체를 보면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이제 운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아래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들어있지만은 조건이나 컨디션이나 디바이스 타입이나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알고리즘도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운용을 하고, 전체를 다 그 평가 조건에 맞춰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지원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하면 전체적인 모형들을 다 이제 이룰 수 있는 상태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어서 지금 파인 튜닝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그 참조 설량, 레퍼런스 그 도시메트리 보드, 이제 1차 보드죠. 이제 버전 1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렌스의 빔, 그 프로파일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개념 증명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프로파일을 가져다가 이제 렌스에서 평가를 지금 두 번을 했는데, 이제 빔 퀄리피케이션도 물론 해야 되지만 디바이스 캐릭터리제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임프루먼트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드를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평가를 했을 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루드멘터리한 이제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실제 보면은 빔에 이제 그 이 격자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 소자마다 이제 차이가 나는 것들을 쭉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바운더리에 있는 쪽에는 이제 빛맵에 따라서 이제 나는 이제 에라 레이시 이제 아주 정확하게 이 잘려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이제 정확한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제 타입의 디바이스 A하고 디바이스 B를 했습니다. 디바이스 A하고 디바이스 B가 똑같은 위치에서 평가했는데 에러 레이지 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이상하지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이게 틀려야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각 소자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에러 값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똑같은 SRAM이지만은 lot number가 틀리면은 같은 빔에 쏘여도 같은 에러 레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variance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 나오는
선량 차이의 베리안스도 있고 그 위치에 있는 디바이스 차이의 베리안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알고리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디바이스 그 프로파일을 찾는 알고리즘도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디바이스 간의 고유 에러치를 또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해서 이제 레퍼런스 샘플 아주 정확한 고유 에러치를 가지고 있는 골든 레퍼런스 샘플까지 다 만들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됐다거나 뭐 디스커션 내용들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강자 흡수 레이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서티 평가하고 비교 평가, 사전 평가, 그다음에 내성 평가, 그다음에 재현 평가. 이제 평가에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빔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성 평가라거나 재현 평가는 주로 이제 투 포톤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이미 이제 두 분이 설명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닥터 데일이 보여줬던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웰스 테스트에서 또 발표도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장비들하고 그런 기술들을 합해서 이제 QRT에서 이 평가의 모든 모습에 필요한, 그 종류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강자 흡수 레이저 시스템의 중요한 것은 failure analysis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서 에러가 일어나고, 어떤 에너지에서 일어나고, 임계 에너지는 얼마인지, 그 깊이는 표면에서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한 sensitive volume의 위치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비의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아마 얼마지 않아서 좋은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목적을 잠깐 이제 세 가지만 보고 프레젠테이션을 끝내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에러 평가에는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좋은 보고서를 내는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빔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러지만 마지막에 원하는 것은 이제 표준에 맞는 보고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에 맞는 보고서뿐만 아니고 액션업을한 자료를 제공하는 레포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평가 이제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은 거. 근데 테스트 플래닝도 해야 되고, 플래닝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리피터블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제공되어야 되고, 그 방법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돼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다섯 가지의 그 미스테이크를 다 없애더라도 베리언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표준에서도 잘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을 잘 없애야지 이제 액션업을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표준에 나와 있는 그 테스트 메서드로지입니다. 테스트 플로우입니다. 상당히 이해하기가 복잡합니다. 플로우 차트인데 이게 이제 브리징을 한다거나 이 뭐 빔이 켜지는 것하고 엑서사이즈 하는 것하고 어떻게 콩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패스가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콩크를 또 패스로 가야 되는 건데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QRT에서 개발해서 아직까지 계속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임프루브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테스트 execution flow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S에서 E까지가 start에서 이제 end까지의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제 테스트 플랜에 맞춰서 어떤 알고리즘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시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빔이 on 하느냐, off 하느냐에 따른 조건 모든 것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눈에 보면 한눈에 이해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제 프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나 모든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미리 플래닝하고 평가를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와 콘시스턴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적용 가능한 유용한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자료를 아무리 많이 얻었어도 액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빔의 정보도 중요하고 장비의 정보도 중요하고 DUT, 그 소자의 정보도 중요하고, 그 소자를 어떤 환경에서 했느냐, 온도는 얼마냐, 볼테이지는 얼마냐, 커런트는 얼마나 흘렸느냐,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다 매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아래 나와 있는 내용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consistent 데이터를 보여줄 수 없으면 이게 어떤 미닝이 있고 내가 어떤 미스테이크가 있었고 내 미스테이크가 이게 빔에 의한 건지 테스트에 의한 건지 DUT가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은 environment에서 생긴 건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오른쪽 두 가지를 보시면 렛츠업 테스트가 있는데 오른쪽에 렛츠업 평가한 자료를 보면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지만은 정확하게 평가를 잘 하면 왼쪽처럼 클럼이 되어 있는 포아선 디스트리뷰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시기에서 어떻게 해서 소프트 에러가 일어났는데 그 이벤트가 이제 포아선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목적에 맞도록 평가하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모습이고 세 번째는 표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어디 이제 맹함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팔아야 되는 거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고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표준에 맞는 것을 따라야 되고 이제 우리들 같으면은 JEDEC, JSD89B를 따라야 됩니다. 이제 설명을 이제 기 박사님을 통해서 잘 들으셨을 텐데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그림은 보면 ACQ100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 필요 평가 방법은 이제 JSD89A B를 통해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자료가 그다음에 ISO 2622에 이제 활용이 돼서 기능 안전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JSD에서 나온 결과가 꼭 그 자동차 기능 안전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기능 안전 표준에도 이제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상당히 재밌는 그림인데 이번에 이제 JEDEC89B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학자들하고 엔지니어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엔지니어는 활용성이 있는 걸 좀 달라. 이제 과학자는 정확해야 된다. 빔에 대한 거, 캐럭터리제이션도 돼야 돼. 정확한 값이 있어야 되고 측정이 잘 돼야 된다. 매의 표준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엔지니어가 이번에도 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테크니컬한 자료는 있지만은 그 자료를 이용해서 프랙티컬한 인포메이션을 얻어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잘 활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마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들여다보고 어떤 걸 준비할지에 대한 것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에러는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안에 소프트 에러를 빼고는 없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면 소프트 에러를 버리고 강국이 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산업계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풀었으면 엄청난 도전이 기회로 변화가 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들어본 적도 없고 예측을 해본 적도 없는 칩 생산을 위한 경쟁이 올 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위시해서 지금도 새로운 폐업을 짓고 있습니다. 목적은 전기자동차, 녹색에너지, 유니버스에서 메타버스로 4차 산업에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올해 시작된 이 그 모든 팹들이 3년 뒤에 생산을 시작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무시하고 바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소프트웨어는 여기에 이제 머물 겁니다. 저희들하고 살아야 됩니다. 소프트웨어하고 함께 일해야 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극복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신뢰성에서 외적인 신뢰성에 더 많은 포커스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기능 안전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이미 와 있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평가 요구가 곧 평가 빔 용량을 초과합니다. 아까도 빔 용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CQ2022를 이제 그 지원해 주신 중요한 두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산업기술평가위원회하고 차세대 기능 반도체 사업단입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참가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을 해마다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